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다음 달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부정청탁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지적부터 제도 시행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부터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너무 많은 인원이 적용이 대상이 되고 세세한 부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과잉 입법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도덕 사찰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고소고발 사건이 많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수사기관의 표적수사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권한, 수사권을 권한 남용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사회에 만연됐던 불법 접대 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대상을 오히려 언론과 사학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법조계라든가 의료계, 금융계 종사자들에게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계에 이미 촌지나 청탁과 관련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세부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이번에 김영란법에서는 오히려 3만 원, 5만 원, 10만 원까지 늘어나면서 오히려 느슨해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문제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현합니다. 당장 식사나 선물을 3만 원과 5만 원으로 제한하게 되면 요식업계나 농수축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수산물의 피해액이 최대 1조 1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한국수산업총연합에서 발표하였고. 부정청탁 문화를 뿌리뽑자는 취지로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하는 김영란법. 앞으로 지역경제는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성공적인 제도 정착은 가능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고흥과 여수를 잇는 연륙교 명칭과 관련해 고흥 지역 주민과 기초의원들이 국토지리정보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파령대구 군민대책위원회와 고흥 지역 도의원, 군의원 등 10여 명은 최근 국토지리정보원을 찾아 연륙교의 명칭을 파령대교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시민 4만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대책위는 오늘 파령대구 명칭 사수를 위해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미주지역 농특산물 판촉 활동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0일부터 열흘 동안 순천의 맛 안심을 담다라는 슬로건으로 미국 시카고 중부시장을 시작으로 애틀랜타와 LA를 순회하는 지역 농특산물 판촉 활동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농특산물 판촉 활동 기간 동안 미국 중부시장 한인마켓의 총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주 시카고 푸드와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개발한 등록상표나 캐릭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한 데다 등록 후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가 지난 2014년 이순신 대교와 관련한 관광상품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캐릭터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대교를 형상화하고 상표 출원, 등록하는 법률 비용 등으로 2,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얼마나 활용되고 있을까? 이순신 대교 입구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성한 먹거리 타운입니다. 이곳 어디에도 이순신 대교와 관련된 캐릭터나 등록 상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음식점 업주들부터 캐릭터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본 적이 없는데? 없어요? 네. 여기서 오래 가게 하셨죠? 네, 저 7년째인데. 비슷한 시기에 만든 광양시의 이미지 브랜드 해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도심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게시된 장소가 적을 뿐 아니라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도 모를 정도로 홍보가 부족합니다. 처음 봐본 그림이에요? 네, 잘 모르겠네요. 현재 광양시에서 자체 제작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나 서비스표, 업무표장 등은 모두 32건. 제작과 등록 비용으로 수천만 원이 들어갔지만 활용되는 것은 시 브랜드 등 서너 개가 고작입니다. 누군가가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상표 등록할 때는 심혈을 기울였다가 딱 끝나고 나면 이게
좀 어떤 방치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국적인 브랜드와 캐릭터 만들기 열풍 속에 급격히 늘어나는 도시별 상표와 도안들. 명확한 관리 주체를 정해 상황과 여건에 따라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비용만 들어간 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만 에코촌에서 오늘 페르세우스 유상우 관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순천시는 오늘 저녁 8시부터 순천만 에코촌에서 시간당 별똥별 150여 개가 떨어지는 특이 천문 현상인 페르세우스 유상우를 관측하는 에코촌 기와에 쏟아지는 별똥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페르세우스 유상우는 해마다 8월 12일 전후로 관찰되며 페르세우스 별자리 근처에서 쏟아지는 것 같다고 붙여진 이름으로 1년 가운데 가장 화려한 유성우로 손꼽힙니다. 고흥군이 무인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올 연말까지 위탁 교육업체를 선정해 관내 학생과 주민 등 870명을 대상으로 드론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가 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가 양성반 수강자 10명에 대해서는 1인당 교육비 350여만 원 가운데 절반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혹시 같은 전기를 쓰고도 지역에 따라 누진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혹석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전기요금을 부과받는 가정들이 불합리한 누진제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 삼각동에 사는 유정화 씨는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금 부과 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이 아니라 매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였기 때문입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매년 가장 더운 시기. 가뜩이나 앞서 해왔던 누진제 요금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중순부터 제가 거의 더우니까 그때부터 더 많이 틀었던 것 같아서 아무래도 훨씬 더 전기세가 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한국전력은 전국 모든 가구에 대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쓴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지역별로 각각 다른 검침일을 기준으로 한 달치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달 중순에 검침을 받는 가구들은 여름철 누진제에 따른 요금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평균 7kW를 쓰는 가정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10kW씩을 더 썼다고 가정해봤습니다. 2kW 스탠드 에어컨 5시간씩을 틀었을 경우입니다. 1일부터 계산해 한 달치 요금을 낸다면 377kW를 쓴 것으로 계산돼 7만 원가량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중순에 검침하는 경우 527kW를 쓴 것으로 계산돼 2배가 넘는 1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적용받지 않아도 될 6단계 누진제 요금 폭탄을 막기 때문입니다. 7, 8월 두 달 요금 총액을 기준으로 4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한전은 검침원이 주택에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동시 검침을 하는 게 불가능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한전은 원격 검침 시스템을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불합리한 누진제에 대한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목포시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어 체험마을이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줄고 운영사는 자부담을 늘리지 않아 기본적인 시설 보안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낡은 창틀에 빛바랜 간판. 지난 2007년 중앙초등학교의 문을 연 목포 영어체험마을입니다. 목포시가 민간업체에 보조금으로 연간 6억 원을 지원하고 1만 3천 명에게 영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한 인원은 연 인원 13만 명. 지난 2012년 2만 500명을 최고로 지난해에는 1만 3,800명까지 줄었습니다. 운영사는 연간 10억 원에 달하던 목포시 보조금이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6억 원에 불과해 교육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목포시 의회는 그러나 체험마을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산이 줄었는데도 직원 수는 18명에 달하고 특히 관리 직원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점은 문제라는 겁니다. 또 교육생 1인에 5천 원씩 연간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프로그램 참가비를 운영비로 사용하다 시의회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시의회는 영어체험마을을 영재교육원 등 심화 과정으로 발전적으로 해체하든지
지역대학 또는 목포시 교육청이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일회성 프로그램만으로는 지속적으로 교육 동기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하고요. 영어 마을이 유행이던 시절 만들어진 목포 영어 체험 마을. 민간 위탁 10년째를 맞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코레일 전남본부가 오는 17일과 18일 양일 동안 추석 열차 승차권을 예매합니다. 노선별로는 오는 17일에는 경전, 경북, 경북, 대구, 충북, 경희, 경원, 동해, 동해 남부선을, 오는 18일에는 전라, 호남,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 승차권을 예매합니다. 발권 매체별 예매 가능 시간은 코레일 홈페이지는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이며 역창구나 승차권 판매 지정 대리점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여수 제주 항로 개설 이후 이용객이 늘고 있는 여객선 터미널의 시설 개선에 나섰습니다. 해수청은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크루즈 보드에 활용 가능한 공간 일부를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여객선 터미널 주변에 대형차 22대와 승용차 56대의 주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 터미널에 훼손된 방충제를 보수하고 터미널 저반 시설도 적극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의 지난달 고용률이 소폭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시도별 고용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 지역 고용률이 67.4%로 지난해 7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전기운수통신업이 각각 14,000명씩 늘었고 여수와 강진, 순천, 목포의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관련 도소매, 음식, 숙박업 고용도 9,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가 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GS칼텍스 여수 공장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이 지사와 양기업 관계자들은 마그네슘과 니켈 등 경량화 소재 개발과 바이오 부탄 생산 등 신사업 방향을 놓고 업계의 현실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지사는 특히 지금은 기존 주력 산업의 활로를 찾는 동시에 새로운 신산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업계에서 추진 중인 신사업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여수 어린이집 차량 사고와 관련해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 송모 씨를 입건해 사고 당시 후방센서의 정상가동 여부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 중입니다. 또한 인솔교사 안모 씨도 조사해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 씨도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자 자격정지와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윤봉길 의사 친필 논란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고흥 지역 시민단체 등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흥발전 포럼과 주민 등은 최근 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윤봉길 의사 친필 논란과 치유의 숲 조성공사 특혜 의혹 등 고흥군의 업무상 과실과 배임 여부 등을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고흥군 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가 공직사회 부패 척결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 반부패 청렴 선언문을 발표하고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 금지, 부당한 알선 청탁 금지, 2천만 원 이상 수의 계약권 사전 심의 계약 등 10가지 실천 항목을 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비리 공무원을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관급 공사를 하면서 품질 시험 계획을 누락한 건설업체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순천시가 발주한 상수도 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5억 원 이상의 시설 공사를 수주하고도 품질 시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고 순천시에는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총 5억 이상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사에는 반드시 품질시험 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품질관리자가 선임돼야 합니다. 고흥 지역 경로당 절반 이상이 에어컨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고흥 지역 경로당 635곳 가운데 에어컨이 설치된 경로당은 전체의 46.8%인 297곳에 그쳐 전남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습니다. 이어 무안군은 60.4%, 해남군은 61.6% 순으로 설치율이 낮았고 여수도 76%로 전남 지역 평균 설치율 85%를 밑돌았습니다. 전라남도는 경로당에 에어컨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산자부와 기재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일 견디기 힘든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무려 9일째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많이 덥겠습니다. 영천이 38도, 서울과 광주 모두 36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찐듯한 더위는 이어지겠는데요. 내일은 34도, 모레는 3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중부와 경북 지방 곳곳에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진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지만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다소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 차츰 사라지겠고요.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6.8도, 대구 27.4도로 지난밤에도 대도시와 해안가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6도, 대구 37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광복절 연휴부터는 더위가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